수겸이는 연락이 없네. 찾았으면 바로 알려줬을 텐데요. 놓쳤나 보네요. 속상해서 연락도 못하나 보다. 어린 게 별일을 다 겪고. 그러게요. 아직 어린데 안 됐어요. 이제 진짜 끝을 내야죠. 우리 모두 다치지 않게. 그래 그래. 미숙이 다 썼어? 예, 다 썼어. 한번 읽어봐요, 언니.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는 서울시 교육감 후보 백영표의 아내 이미숙이라고 합니다. 잠깐만. 그이에요. 또 뭔 수작을 부리려고? 받아봐요, 뭐라는지. 예. 네. 여기 왔대요. 우리 집에요? 할 말 있다면서요. 당신 기억나? 97년 겨울이었지. 내가 저녁에 소고기 사주고 흑석동 당신 자취방에 데려다주는 길에 청혼했었잖아. 당신의 첫 가족이 돼주겠다고. 그걸 왜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? 우리 그때 참 좋았어. 단칸방에서 어렵게 시작해서 살림 늘려가고 우리 서진이 서연이 낳고 참 행복했었지. 당신이 변하기 전까지는요. 내가 잘못했다.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까 돌아와. 선거가 내일 모레야. 돌아가요. 미숙아. 당신이 그만둔다면 생각해보죠. 뭐 사퇴라도 하란 얘기야? 그래요. 안 되는 거 알잖아. 억지 좀 그만 부려. 내일 기자회견 할 거예요. 뭐래? 당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 다 밝힐 거라고요. 미쳤어 진짜? 이런다고 당신이 얻는 게 뭐야? 왜 남의 집 앞에서 행패해요? 경찰 부를까요? 어 그래 복자클러. 당신도 뜻대로 될 것 같아? 두고 보면 알겠죠. 내일. 돌아가요. 확실히 간 거야? 탑승 기록도 확인했고? 알았어. 아줌마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? 기자회견을 하겠대. 아니 뭘 발표하려고? 내가 교육감 자격이 없대. 뭘 어땠었길래? 아니 부부가 다투다 보면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? 설마 때리셨어요? 가끔 선배님. 미치겠네. 저도 지금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난립니다. 거긴 또 왜?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죠. 그 여자 머리에서 도저히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. 저 건하에서 이혼당하면 호적에서 팔지도 몰라요. 그럼 어떻게든 잡아야지. 잡아야죠. 내일 기자회견부터 맞고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지금 제 상황도 이런데. 선배님이라도 당선이 돼야 아버지한테 무슨 말이라도 하죠. 지금 이대로 끝나면 우리 다 죽어요. 무슨 방법이 없을까? 막아야죠. 어떻게 해. 사퇴하시죠.